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구두장이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농부에게 집을 빌려 사는 처지로 자기 소유의 집도 없고 땅도 없었다. 그저 구두 고치는 일을 해서 가족과 먹고 살 뿐이었다. 빵값은 비싼데 버리는 시원치 않아 돈을 몇푼 벌어봐야 식비로 다 나가는 형편이었다. 이 구두장이는 한벌 있는 모피코트를 아내와 번갈아 입었다. 그 마저도 다 해져서 너덜너덜 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새 모피코트를 지을 양가죽을 살 생각이었다. 하지만 벌써 1년이 넘도록 생각뿐이었다. 가을이 되자 구두장이는 돈을 좀 모았다. 3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아내가 쓰는 괴안에 넣어뒀고 또 마을 주민들한테서 받을 돈이 5루블 20코페이카 있었다. 구두장이는 모피코트를 맞출 작정으로 아침에 마을로 나갈 준비를 했다. 솜을 넣은 무명 재질의 여성용 짧은 우 옷을 셔츠 위에다 껴입고 그 위에 끈으로 허리를 졸라매는 긴 모직 예투를 입었다. 3루블짜리 지폐를 호주머니에 찔러넣고 아침을 먹은 후 나무 지팡이를 하나 구해서 짚고 길을 나섰다. 3루블에다 사람들한테 5루블까지 받으면 모피코트 지을 양 가죽을 살수 있을 거야. 마을에 도착한 구두장이는 자기에게 빚을 진한 남자의 집에 들렀다. 그런데 그 남자는 집에 없었고 그의 부인이 이번 주 안에 자기 남편한테 돈을 들려 보내겠다고 약속했을 뿐 돈을 주지는 않았다. 이번엔 다른 남자의 집에 들렀더니 그 남자는 돈이 정말 없다면서 장화 수선비로 이식 코페이카만 줬다. 하는 수 없이 구두장이는 양가죽을 예상으로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가죽 상인은 예상은 안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돈만 가지고 오셔. 그러면 어떤 놈이라도 고를 수 있게 해드리지. 예상값 받아내는 일이 어떤지 알면서 그래. 그리하여 구두장이는 아무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수선비 이시 코페이카를 받은 게 고작이었다. 사실 그 남자가 또 오래된 펠트 장화를 깨매달라고 해서 받아들고 왔다. 구두장이는 기분이 안 좋아서 이시 코페이카를 몽땅 보드카 마시는 데 써버리고 양가죽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다. 아침엔 날씨가 꽤 춥다고 생각했는데 술을 마시니 굳이 모피코트가 없어도 따뜻한 것 같았다. 구두장이는 한 손에 든 지팡이로 말라붙은 진흙 덩어리들을 툭툭 치고 다른 손에 든 벨트 장화를 이리저리 흔들며 걸으면서 혼잣말 했다. 난, 모피코트 없어도 따뜻해. 한잔 마셨더니, 핏속 깊숙이 스며드는군. 모피코트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네.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가고 있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가 또 필요해. 모피코트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없어도 된다고. 물론, 마누라는 갖고 싶다 하겠지만 말이야. 사실, 화가 나기는 나지. 누구는 순순히 일해주고 누구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주고 안 주고 말이야. 어디 두고 보자고. 돈안 갖고 오기만 해봐라. 보자를 뺏을 거다. 진짜야. 뺏을 거라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아 달랑 이시코페이카가 뭐야. 이시코페이카 가지고 뭘 하라고. 마시는 거밖에 더하겠어. 형편이 쪼들린다고. 이 사람아 너만 쪼들리고 난안 쪼들리냐 넌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다 있잖아. 난 지금 몸에 걸친 게 다라고. 넌 농토가 있어서 거기서 국물이 나지만 난 빵을 사 먹어야 된다고. 어디서 돈을 벌든 일주일에 3 루블씩은. 빵값으로 다 나간다고. 집에 가면 또. 빵이 떨어져 있을 테니 일루불 50 코페이카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내 돈을 어서 줘야 될거 아니야. 걷다 보니 구두장이는 길모퉁이의 작은 예배당에 이르렀는데 예배당 뒤쪽으로 뭔가 희끄무레한 것이 보였다. 벌써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실눈을 뜨고 봐도 뭔지 잘알 수가 없었다. 바위인가? 아닌데. 저기 저런 바위는 없었는데. 무슨 동물인가? 아니야. 동물 같지는 않아. 사람 머리 같긴 한데 뭐가 저렇게 온통 허연지 말이야. 그리고 저런데 사람이 뭐하러 있겠냐고.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사람이 맞았다. 어찌된 일인지 알몸으로 예배당 벽에 기댄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구두장이는 무서워졌다. 어떤 놈들이 저 사람을 죽이고 옷을 벗기고 여기다 버렸구나. 괜히 가까이 갔다가 큰일 날라. 구두장이는 그냥 지나쳐 갔다. 예배당 저쪽으로 돌았더니 그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가다가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예배당 벽에서 몸을 떼고는 주위를 둘러보는 듯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구두장이는 더욱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저 사람한테 가볼까?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 괜히 다가갔다가 봉변 당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좋은 사람일리는 없잖아. 내가 가까이 가면 갑자기 일어나서 내 목을 조를지도 몰라. 그럼 볼장다본 거잖아.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겠어. 벌거벗은 사람을 어쩌려고. 한 벌뿐인 옷을 벗어 줄순 없잖아. 내 빼는 게 상책이야. 구두장이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예배당을 완전히 다 지나가려는데, 비로소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다. 구두장이는 길 위에 멈춰 섰다. 그러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세면? 사람이 봉변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넌 겁을 집어먹고 그냥 지나가려고? 내가 뭐, 돈을 벌기라도 했냐? 재산이라도 뺏길까봐? 세면. 그러는 게 아니다. 응? 세면은 뒤돌아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세면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멀쩡한 젊은이였다. 몸에 매맞은 자국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주위에 얼어붙은 데다가 겁에 질린 것 같았다. 그는 벽에 힘없이 기대어 앉은 채 세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세면이 바싹 다가가자 비로소 정신이 든듯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세면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을 보자마자 세면은 동정심이 치밀었다. 벨트 장화를 땅에다 놓고. 허리끈을 풀어서 그 위에 얹어 놓고는 기인의 두를 벗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는 나중에 말하고 자, 일단 이것 좀 입어요. 세면이 젊은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젊은이가 일어났다. 몸은 말랐지만 멍이나 상처는 보이지 않았고 팔다리도 멀쩡했고 정이 가는 얼굴이었다. 세면은 젊은이 어깨에 애투를 걸쳐 주었지만 그는 팔을 소매에 끼우지 못했다. 세면이 직접 팔을 끼우고 옷을 여며준 뒤에 허리끈으로 통염했다. 세면은 해진 모자를 벗어서 젊은이에게 씌워주려다가 그러면 자기 머리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도로 썼다. 난 완전히 대머린데 이 사람은 관자놀이까지 곱슬머리가 길게 자라있잖아. 차라리 신발을 신겨주자. 세묘는 젊은이를 앉혀놓고 벨트 장화를 신겨주고 나서 물었다. 자, 이제 젊은 양반, 몸을 막 움직여서 열을 좀 내보라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사건 해결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고, 걸을 수 있겠나? 젊은이는 서서 다소 곳이 세면을 바라보기만 할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않는 건가? 여기서 겨울을 날 셈인가? 집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자, 이 막대기를 집게. 몸에 힘이 다 빠졌을 테니, 자, 몸을 좀 흔들라고. 젊은이는 걷기 시작했다. 잘 걷는 편이었다. 뒤처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걸었다. 세면이 입을 열었다. 자네, 어느 집 아들인가? 저,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이곳 사람들은 내가 다 알지. 그래, 어떡하다가 여기 오게 됐는데? 어쩌다, 예배당 담벼락 밑에 앉아있게 됐어.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누가 자네한테 행패를 부린 건가? 행패에 부린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그건 그렇고 어떻게 어디라도 좀 들어가야 될거 아닌가? 자네,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딜 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세묘는 의아했다. 빡대먹은 사람 같지는 않고 말투도 온순한데 자기 얘기는 통 안하니 말이다. 세묘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뭐 하고 생각하고 젊은이에게 말했다. 자, 뭐 그렇다면 우리 집에라도 가지. 몸도 좀 추스를 겸. 세면은 계속 걸었다. 젊은이도 뒤처지지 않고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세면의 셔츠 밑으로 파고들었다. 술 기운은 어느새 사라지고 추워지기 시작했다. 코로 색색 소리를 내면서 껴입은 여성용 우돗을 잔뜩 여미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모피코트 맞춰 입으러 갔다가 꼬리 이게 뭐냐. 그나마 입었던 니투마저 없이 집에 가겠군. 벌거벗은 사람까지 데리고 말이야. 마트리오나가 분명히 뭐라고 할 거야. 마트리오나 생각을 하자마자 세묘는 우울해졌다. 하지만 이 젊은이를 쳐다보면 예배당 뒤쪽에 앉아있던 젊은이를 보았을 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저몄다. 세면의 아내는 일찍 집안 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 갖다 놓고 애들 밥을 먹이고 자기도 한술 떴다. 그러곤 생각에 잠겼다. 빵을 언제 식탁에 올릴까? 지금? 아니면 내일? 빵끝머리큰게 남아 있는데 세면이 나가서 점심을 먹었다면 저녁 때 많이 먹진 않을 테니. 내일 먹을 양이 남겠지. 마트리오나는 빵 끝머리를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하면서 생각했다. 오늘 빵을 내놓지 말자. 밀가루도 빵하나분 밖에 없는데 금요일까지는 버텨야 하잖아. 마트리오나는 빵을 치우고 식탁 앞에 앉아 남편 셔츠를 깊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지 생각했다. 양가죽 상인한테 속지나 말아야 할 텐데. 사람이 맹해가지고 말이야. 자기는 아무도 속일 줄 모르지만 어린애들한테도 속을 수 있는 사람이지. 팔루블이 적은 돈은 아니니 모피코트 좋은 걸로 지을 수 있을 거야. 무두질된 것까진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거 말이야. 지난 겨울에 모피 코트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강에 나갈 수가 있나 도무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잖아. 오늘또 봐. 그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다입고 나갔어. 나는 뭐 입으라고?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올 때가 됐는데 말이야. 또 어디서 한바탕 놀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마트료나가 이 생각을 하자마자. 문간 계단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들어왔다 마트료나는 바늘을 헝겊에 찔러놓고 문간으로 나갔다 보니까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하나는 세면이었고 또 하나는 웬 남자였는데 모자는 안 썼고 펠트 장화를 신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남편한테서 술 냄새가 난다는 걸 금세 눈치채곤 생각했다. 내 생각이 맞았군. 한바탕 돌았어. 그러다 남편이 이투 없이 짧은 우돈만 걸쳤고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데다 말도 없고 움츠러든 모습인 것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돈 갖고 간거술다 마시는 데 썼구나. 웬 날라리 같은 놈하고 한바탕 놀다가 집까지 데려온 거야. 마트료나는 두 남자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자기도 들어왔다.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은 체구가 말랐고 자기가 남편과 번갈아 입는 애투를 입고 있었다. 애투 속으로 셔츠가 보이지 않고 모자도 없었다. 그는 들어올 때 모습 그대로 꼼짝 않고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네. 태도가 떳떳하지 못한 걸 보니. 마트료나는 눈살을 찌푸리고 난로 쪽으로 가서 두 남자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기로 했다. 세면이 모자를 벗고 벽에 붙은 의자에 다소곳이 앉더니. 저기 마트료나. 저녁이나 좀 먹을까? 라고 말했다. 빠트료나는 혼자 무슨 말인가 두덜거리고는 난로 앞에 붙박힌 듯 서서 둘을 차례로 바라보며 고개만 설레설레 저었다. 세묘는 아내가 화난 것을 알아차렸지만 하는 수 없이 젊은이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앉게 저녁 같이 먹자고. 젊은이가 의자에 앉았다. 저기 뭐좀 없어? 마트료나는 화가 났다. 있어도 당신 먹을 건 없어. 그나마 있던 생각까지 다 술에 말아먹은 모양인데. 모피코트 사러 나가서는 있던 예트도 잃어버리고 우엔 버렁뱅이까지 데려오다니. 댁들 같은 술꾼들한테는 저녁 줄거 없어. 저녁은 줘야지 마트료나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입만 놀려대? 이 사람이 누군지 일단 물어보기나 하라고. 당신 말해봐. 돈 어디다 썼어? 세면이 애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폐를 꺼내 펼쳐 보이며 말했다. 돈은 여기 있어. 트리포노브는 빚안 갚았어. 내일 갚는다고 하더라고. 마트 료나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모피코트는 사지도 못하고 왠 비렁뱅이 같은 젊은이에게 그나마 하나 있던 예투를 입혀 데리고 오다니. 그녀는 식탁에 놓인 지폐를 재빨리 집어 어딘가에 숨기려고 들고 가면서 말했다. 저녁 없어. 나더러 벌거숭이 술꾼들 밥을 먹이라고? 어림없지. 아, 여보. 마태료나,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서 말을 하라고. 술 취한 등신들한테 들을 말이 많기도 하겠다.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당신 같은 술꾼한테 시집 안 오려고 했었어. 우리 엄마가 주신 옷감도 술 먹느라 날리더니, 모피코트 사러 갔다가 술 먹느라 못 사고. 세묘는 술 먹느라 쓴 돈은 이시 코페이카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게 됐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아내는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어디서 저 많은 말들이 다 나오는지 두 마디를 동시에 하는 듯 했다. 심지어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들먹거렸다. 쉬지 않고 계속 말하던 마트료나가 갑자기 세면한테 달려와 소매를 덥석 잡고 말했다. 내옷 내놔. 하나밖에 안 남은 내 옷을 당신 입었다고. 이리 내놔, 이 나쁜 놈아. 세면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소매가 뒤집히던 중이었는데 아내가 확 잡아 뺐다. 꿰맨 곳에서 푹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옷을 머리에 쓰고 나가려다가 마트류나는 갑자기 멈칫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화를 멈추고 싶기도 했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싶기도 했다. 마트류나는 멈춰서서 이렇게 말했다. 좋은 사람이라면 벌거벗었을 리가 없잖아. 셔츠도 안 입었네. 그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말할 수 있겠지. 그래, 내가 그걸 말하려는 중이잖아. 가다 보니까 예배당 근처에 이 사람이 벌거벗은 채 앉아 있는 거야. 옴짝달싹도 않고. 여름도 아닌데 알몸으로 말이지. 하나님이. 날이 사람한테 보내신 거야.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어.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세상에 어떤 일인들 없으려고? 일으켜서 옷을 입히고 이리로 데려왔지. 당신, 그렇게 화만 내지 좀 말라고. 그거 재짓는 거야. 맡으려나? 우리도 언젠가 죽게 마련이잖소. 바트료나는 뭐라고 욕설을 내뱉으려다 젊은이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젊은이는 벽에 붙은 의자 끝머리에 그대로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손을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마치 무언가에 목을 졸리기라도 하듯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다. 바트료나가 아무 말이 없자 세면이 말했다. 마트료나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젊은이를 쳐다보자.마트료나는 갑자기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했다.마트료나는 난로가 있는 구석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잔을 식탁에 올리고,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음료수를 따르고, 마지막 남은 빵 끄트머리를. 내 놓았다. 그리고 칼과 숟가락을 갖다 놓으며 말했다. 좀 드시지, 그래요? 세면이 젊은이를 가까이 앉히며 말했다. 이리로 좀 오게. 그래, 그렇게. 세면은 빵을 썰고 잘게 부스러기를 냈다. 둘은 먹기 시작했다. 마트류나는 식탁 한쪽 구석에 앉아 팔을 개고 젊은이를 쳐다봤다. 마트료나는 젊은이가 불쌍하고 측은하게 느껴졌다. 젊은이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듯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마트료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을 다 먹었다. 마트료나는 식탁을 치우고 젊은이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어느 집 자식이에요? 저 여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길에 앉게 됐는데요. 말씀드릴 수 없네요. 강도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알몸으로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네. 얼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아저씨가 절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애투를 입혀 주시고 이리로 데려오셨어요. 여기서 아주머니가 절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마트료나가 일어나서 창에 걸어 놓았던 시면의 오래된 셔츠 아까 깊고 있던 바로 그 셔츠를 가져와 젊은이에게 주고 또 바지도 하나 찾아주면서 말했다. 셔츠도 안 입었으니 이거라도 입어요. 입고 어디 마음에 드는데 누워요. 다락 침대에 눕든지 벽난로의 공간에 눕든지 젊은이가 애투를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고서 다락 침대에 누웠다. 마티로나는 불을 끈뒤 애투를 가지고 남편 옆에 누웠다. 애투 한쪽 끝으로 몸을 덮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젊은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젊은이가 마지막 빵한 조각을 먹었기 때문에 내일 먹을 빵은 없다는 생각. 셔츠와 바지를 주워버렸으니 일감이 없어져 심심할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젊은이가 미소 짓던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졌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마트료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기척을 보아하니 세면도 앉아는 모양이었다. 그는 애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앉았다. 세면 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빵을 다 먹었어. 마지막 거라서 안 내놓으려고 했던 건데.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말라니아 데모한테서 뭔가 꼬어와야 되겠어. 죽진 않을 거야. 배도 채울 수 있을 거야. 빠트오나가 한동안 조용히 누워있다가 말했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자기 얘기를 통안 하네? 할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 세면? 응? 우리는 이렇게 베푸는데 왜 우리한테는 베푸는 사람이 없지? 세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생각해 봐야겠네 라고 말하고 돌아 누워 잠이 들었다. 세면이 아침에 깨어보니 애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내는 빵을 꿀어 이웃집에 가고 없었다. 어제 온 젊은이만 낡은 바지와 셔츠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서 위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제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다. 세면이 젊은이에게 말했다. 자, 그럼 젊은이, 어떻게 할까? 배는 먹을 걸 달라 하고 알 몸뚱이는 입을 걸 달라 하는 법이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자넨 뭘할줄 아나?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쇠면이 놀라서 말했다. 사람은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배울 수 있어. 저도 일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일하니까. 자네 이름이 뭔가? 미하일이에요. 그래, 미하일. 자네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건 자네 마음이지. 하지만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할것 아닌가. 내가 시키는 대로 자네가 일을 하겠다면 먹여 살려주지. 감사합니다. 일을 배울게요. 뭘 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세면이 실을 잡아 손가락에 걸고 매듭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하나도 안 복잡한 일이야. 내가 하는 걸 봐. 미하일이 그걸 살펴보더니 어떻게 하는지 금방 배워서 실을 손가락에 걸고 매듭을 만들었다. 세면이 실을 찌는 법을 가르쳐 줬을 때에도 미하일은 금방 이해했다. 실을 꼬는 법과 꿰매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그건 역시 금방 이해했다. 세면이 어떤 일을 가르쳐 주던 미하일은 다 금방 이해했다. 사흘째 되는 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한 백년은 이 일을 한 듯한 솜씨였다. 그는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일했다. 게다가 먹는 것도 조금밖에 안 먹었다.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갈 때면 아무 말 없이 그저 우이만 쳐다보고 있었다. 밖에 나가지 않고 필요없는 말은 하지 않고 농담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다. 마트료나가 그에게 저녁을 먹이던 첫날 저녁에 지은 미소가 전부였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주가 지나고 하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미아일은 계속 세면의 집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세면 집에 일꾼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졌다. 그 사람만큼 장화를 깨끗하고 튼튼하게 짓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자 이웃 마을에서도 장화를 맞추러 세면한테 오기 시작했다. 세면의 벌이는 점점 나아졌다. 한 번은 어느 겨울날 세면이 미하일과 함께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이 달린 삼두마차가 세면의 오두막으로 다가왔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차가 오두막 집 앞에 멈추고 마부석에서 젊은 사람이 내려 마차 문을 열었다. 안에서 모피코트를 입은 기족이 나왔다. 그는 세면의 집 문간에 와서 섰다. 마트류나가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기족이 몸을 숙여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폈다. 머리가 천장에 거의 닿을 지경이었다. 방한 구석이 그의 몸으로 꽉 차는 것 같았다. 세면이 일어나서 절을 하고 놀란 눈으로 기족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세묘는 말라서 뼈가 툭 붉어졌고 미아일 역시 홀쭉하며 마트료나는 바싹 마른 대패밥 같은데 이 사람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했다. 혈색이 도는 퉁퉁한 얼굴에 목은 마치 황소목 같고 몸 전체가 무세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다. 기족은 숨을 고르더니 모자를 벗고 의자에 앉아 말했다. 누가 여기 주인이지? 세묘는 나서며 말했다. 접니다, 나리. 기족이 자기 하인에게 소리쳐 말했다. 야, 배치카, 물건을 이리 가져와. 하인이 꾸러미를 들고 달려 들어왔다. 기족이 꾸러미를 받아 식탁에 놓고 말했다. 끌러. 하인이 꾸러미를 끌렀다. 기족이 손가락으로 가죽을 쿡 찌르면서 세면에게 말했다. 자, 이봐 구두장이 가죽이 보이냐? 보입니다, 나리. 이게 어떤 가죽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세면이 가죽을 만져보고는 말했다. 좋은 가죽입니다. 좋은 가죽이라고 멍청한 내 놈이 이런 가죽을 여태껏 보기나 했을까? 독일제야. 20 루블 줬지. 세면이 겁을 먹고 말했다. 저희가 이런 걸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래, 그렇겠지. 이 가죽으로. 내 발에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나? 할수 있습니다. 나리 기족이 소리 질렀다. 할수 있다고? 누가 신을 장화인지 어떤 가죽인지 잘 생각하라고. 엉? 1년은 좋게 신을 장화를 만들라고. 신어도 비틀리지 않고 뜯어지지 않을 장화 말이야. 내가 미리 말해두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장화가 뜯어지거나 비틀리면. 널감방에쳐 넣을 거야. 1년이 지날 때까지 멀쩡하면 그 대가로 10루브를 주지. 겁을 먹은 세묘는 뭐라고 말할지 망설였다. 미아일을 쳐다보고 그를 팔꿈치로 찌르며 속삭였다. 한다고 할까? 어떡할까? 미아일이 한다고 해요. 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세면은 미하일의 뜻대로 1년 동안 비틀리거나 뜯어지지 않을 장화를 만들기로 했다. 기족이 하인에게 자기 인발에서 장화를 벗기라고 소리친 뒤 발을 내밀었다. 치수를 재 세면이 한자반 정도 길이로 종이를 꿰매 평평하게 펴고 무릎을 꿇고 앉아. 기족의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손을 앞치마에다 잘 닦은 후 재기 시작했다. 세면이 발바닥 길이와 발등 높이를 재고 종아리 둘레를 재려 하는데 종이가 모자랐다. 종아리가 마치 통나무처럼 굵었다. 장화 목 부분이 너무 좁으면 안 돼. 세면이. 종이를 더 대기 시작했다. 기족은 앉은 채 양말 신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집안을 둘러보다가 미아이를 발견했다. 저건 누구야? 네, 저 사람이 바로 제가 데리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저 사람이 만들 겁니다. 기족이 미아일에게 말했다. 잘 만들어야 해. 알았어. 1년은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세면도 미아일을 돌아보았다. 미아일은 기족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만 기족이 앉은 뒤쪽의 방구석을 마치 거기 누가 앉아 있기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보고 있을 뿐이었다. 계속 그러고 있다가 별안간 미소를 지으며 얼굴이 확 밝아졌다. 너 임마. 왜 이빨을 쫙 드러내고 그래? 길내로 늦지 않게 만들기나 하라고.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필요하신 날짜에 맞춰 만들어 드리죠. 그래야지. 기족이 장화를 신고 모피코트를 입고 옷깃을 여민 후문 쪽으로 향했다.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다가 그만 머리를 문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기족은 욕설을 내뱉고 머리를 쓱 닦고는 마차를 타고 떠났다. 기족이 떠나자 세면이 말했다. 돌같이 단단해. 몽둥이 같은 걸로 후려쳐도 안 죽을 사람 같아. 문틀을 머리로 들이받고도 멀쩡하잖아. 마트료나가 말했다. 잘 사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저런 무쇠 같은 사람은 아마 죽지도 않을 거야. 세면이 미아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기는 맡았는데 글쎄 어떻게 하면 봉변을 안 당할 수 있을까? 가족이 비싼 데다 주인은 깐깐한 사람이란 말이야. 잘못되면 큰일 날것 같아. 미아일 자네는 눈썰미가 좋지. 게다가 실력도 나보다 더 좋아졌고. 자, 쟨걸줄 테니까 가죽을 재단하게. 나는 계속 앞부분을 만들고 있을 테니까. 미하일은 시키는 대로 기족이 갖고 온 가죽을 식탁에 펼쳐놓고 두 겹으로 접어 칼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마트료나가 다가와 미하일이 재단하는 것을 보더니 놀랐다. 마트료나 역시 구두장이 일을 익히 보아왔는데, 미하일이 보통 구두장이들이 하듯이 재단을 하는 게 아니라 가죽을 동그랗게 잘라내고 있었던 것이다. 마트료나는 한마디 하려다가 아마 내가 이해를 못한 거겠지. 귀족에게 어떻게 장화를 만들어 줘야 하는지 말이야. 미하일이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참견 안 하는게 낫겠다 하고 생각했다.미아일이 두 점을 잘라내고 끝을 잡아 바느질을 하는데 양쪽 끝이 아니라 한쪽 끝만 꿰맸다.마치 맨발에 신는 슬리퍼를 만들듯이 말이다.바트리오나는 또다시 놀랐다.하지만 이번에도 참견하지는 않았다.미아일은 일을 계속했다. 보호가 되어 약간 눈을 붙이고 일어난 세묘는 미하일이 만든 가죽 슬리퍼를 발견했다. 세묘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미하일이 1년이나 같이 사는 동안 일을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망쳐도았군 기족이 목이 긴 장화를 주문했는데 목 없는 슬리퍼를 만들어 놓다니. 미창도 없이 가죽을 다 망쳐놓았으니 이제 난 기족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가죽은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데 세면이 미아일에게 말했다 이게 뭐야 미아일 나 죽이려고 환장했어 기족이 주문한 건 장화잖아 근데 이게 뭐야 그가 미아일을 야단치기 시작하자마자 문고리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창문으로 내다보았더니 누군가 말을 타고 와서 말을 메고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그 기족의 하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왔나요? 주인마님이 장화 때문에 날 보내셨어요. 장화 때문에요? 사실 장화 때문이라고도 할수 없죠. 주인님이 장화가 필요 없게 됐어요. 돌아가셨거든요. 뭐라고요? 여기 오셨다가 집에 채 닿기 전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차가 집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주인님을 내려드리려고 보니 주인님이 곡물 자루마냥 넘어져 계신 거예요. 죽어서 벌써 몸이 딱딱해진 뒤였어요. 억지로 마차에서 끌어내렸죠. 주인 마님이 절 보내면서 너 가서 구두장이한테 말해라. 주인님이 장화를 주문하면서 가죽을 맡기고 갔는데 장화는 필요 없고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이 신을 신발을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해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갖고 와라 하셨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미아일이 오려내고 남은 가죽을. 대롱처럼 말아서 신발을 탁탁 턴 다음 앞치마로 한번 닦은 후 하인에게 주었다. 하인이 신발을 받았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또한해두 해가 지나 미아일이 세면의 집에서 산 지도 벌써 6년째가 됐다. 사는 건 전과 다름없었다. 미아일은 여전히 어디 다니지도 않고 필요없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때껏 미소를 지은 적은 단두 번뿐이었다. 첫 번째는 마티료나가 저녁을 차려줬을 때, 두 번째는 기적을 봤을 때였다. 세묘는 자기 일꾼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더 이상 어디서 왔냐고. 묻지도 않았다. 제발 미아일이 이 집에서 떠나가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뿐이었다. 어느 날 집에서 안주인이 무색 그을들을 난로에 집어넣고 있었고 아이들은 벽에 붙은 긴 의자에서 뛰어다니며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다. 세묘는 한 창문 앞에서 구두를 꿰매는 중이었고 미아일은 다른 창문 앞에서 그도 급을 해 넣는 중이었다.남자아이가 의자 위를 달려 미아일한테 와서는 미아일의 어깨에 기대어 창문을 내다봤다.미아일 아저씨, 저기 좀 봐.상인 아줌마가 여자애들하고 오고 있어.우리 집에 오는가 봐여자애한 명이 다리를 전해.남자아이가 이 말을 하자마자 미아일은 일하던 것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거리를 바라보았다. 세면은 놀랐다. 거리를 내다보는 일이 전혀 없었던 미아일이 창문에 딱 붙어서 뭔가를 보고 있지 않은가. 세면도 창문을 내다보았다.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세면의 집으로 오고 있었다. 여인은 모피에투를 입고 무늬가 있는 머리수건을 맨 여자아이 두 명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아이 둘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 다만 한 명은 왼쪽 다리에 문제가 있는 듯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하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여인이 문간 차양 밑으로 올라와 문꼬리를 잡아 열었다. 여자의 둘을 먼저 들여보내고 나서 자기도 집안으로 들어왔다. 안녕들 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인이 식탁 앞에 앉았다. 여자애들이 여인의 무릎에 바싹 달라붙었다. 낯가림이 심한 듯 했다. 이 애들이 봄에 신을 만한 가죽신을 좀 맞추려고요. 네, 만들어 드리죠. 그런 작은 신발은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만들면 되죠. 웰트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캔버스 재질로 안쪽에만 깨맨 자국이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 미아일이 솜씨가 아주 좋아요. 세미온이 고개를 돌려 미아일을 보니 그는 이를 멈추고 앉아서 여자아이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세미온은 놀랐다. 물론 여자아이들이 예쁘기는 했다. 까만 눈에 통통하고 발그레한 볼, 애투와 머리 수건도 예뻤다.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하일이 왜 저렇게 여자애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지 세묘는 알 수가 없었다.마치 원래 알던 아이들인 양 보고 있지 않은가.세묘는 놀라움을 접어두고 여인과 흥정을 시작했다.흥정을 마치고 치수를 재일 준비를 했다. 여인이 다리를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얘 발에다 맞추면 돼요. 다리 저는 쪽 크기로 한 짝을 만들고 안 저는 쪽 크기로 세 짝을 만들면 돼요. 애들 발 크기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쌍둥이라서요. 세미온이 치수를 재고 나서 다리를 저는 아이에 대해 물었다. 얘는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예쁜 애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애 엄마가 잘못하다 다리를 깔아 뭉갰어요. 마트료나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여인은 누구고 애들은 누구 애들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럼 아줌마가 이 애들 엄마가 아닌 거예요? 전 애들 엄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남남이에요. 얘들은 양녀죠. 자기 애들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잘해주실까? 어떻게 잘안 해줄 수가 있어요? 얘네 둘다내 젖으로 키웠는데, 내 애도 있긴 있었는데, 그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걔한테 못다 해준 거 애들한테라도 해줘야죠. 얘들 부모는 누군데요? 여자들이 대화하며 사연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 6년 전이죠. 일주일 사이에 얘들 부모가 다 죽었어요. 얘들 아빠 장례식이 화요일에 있었는데 엄마가 금요일에 죽었으니까요. 얘들은 아빠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하루도 채못 살았고요. 나는 그때 남편과 같이 소장농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얘들 부모하고는 이웃이었죠. 마당을 맞대고 살았어요. 얘들 아빠가 숲 속에서 일하다가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내장이 다 튀어나왔어요. 집으로 데리고 오자마자 숨을 거두었죠. 안악내는 바로 그 주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얘들이에요. 가난과 고독에 찌든 그 여자 혼자서 낳은 거죠. 곁에 할머니들도 없었고 젊은 처녀들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애들을 낳고 혼자서 죽었어요. 내가 다음 날 아침에 안부나 부르러 이 여자 집에 가보니 이 불쌍한 아낙네가 벌써 싸늘하게 식어 있더라고요. 죽을 때. 여자의 하나를 깔고 넘어졌나 봐요. 바로 예를요. 그래서 다리 한쪽이 이상하게 비틀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관을 짜 장사를 지냈어요. 다들 착한 사람들이죠. 아무튼 여자 애들만 달랑 남게 됐네요. 얘들을 어떻게요? 그때 여자들 중에서 나 혼자만. 애가 있었어요. 첫애 전 먹이기 시작한지 8주째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애들을 일단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애들을 어디로 보낼지 머리를 짜냈죠. 그러다가 이러더군요. 마리아 아줌마, 애들을 일단 아줌마가 데리고 있어.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테니까. 난 다리가 멀쩡한 애한테는 한번 젖을 물렸는데 다리가 비틀린 애한테는 안 물렸어요. 어차피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근데 새근새근 잠든 요 순진한 천사 같은 것을 봤더니 불쌍해져서 얘한테도 젖을 물렸어요. 내 애한테도 젖을 줘야 했고 얘들 둘한테도 젖을 줘야 했고. 그래서 결국 세 아이를 젖을 먹여 키웠어요. 내가 그땐 젊어서 그럴 힘이 있었답니다. 먹는 것도 잘 먹었고요. 젖도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나오게 돼 있는 거였나 봐요. 애 둘한테 젖 하나씩 물리면 나머지 한 애는 기다리고 있고. 젖 먹던. 한 애가 물러나면 기다리고 있던 애한테 먹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 아이를 다 젖을 먹여 키웠는데 내가 낳은 아이가 만두 살도 못 돼서 죽었어요. 그 후엔 하나님이 애를 더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버리는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방앗간 집에서 지내요. 받는 돈이 많아서 잘 사는 편이에요. 그런데 애는 없죠. 제가 이 애들마저 없다면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애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들이에요. 여인이 한쪽 팔로 다리 저는 애를 꼭 안으면서 다른 손으로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료나가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그러고 보면 속담이 정말 많네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여인이 그만 가봐야겠다고 일어났다. 세면과 마트료나가 여인을 배웅하고 나서 미아이를 보니 그는 양손을 무릎에 포갠 채 앉아서 우위를 쳐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세면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자네, 왜 그래? 미하일? 미하일이 의자에서 일어나 일하던 것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고는 세면과 마트료나에게 절을 하고 말했다.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세면과 마트료나가 보니 미아일에게서 광채가 났다. 세면이 일어서서 미아일에게 저를 하고 말했다. 미아일 자네 평범한 사람이 아니군 그래. 내가 어떻게 자네를 잡아 두겠나. 또 내가 어떻게 물어보겠나. 딱한 가지만 말해 주게. 내가 자네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우울했는데 집사람이 저녁을 차려주자. 집사람을 보고 미소를 지었잖아. 그러고 나서 밝아졌고, 그 다음에 기족이 장화를 주문했을 때 자네가 두 번째로 미소 지었고, 그때부터 더 밝아졌잖아. 또 방금 여인이 여자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자네가 세 번째로 미소 지었고, 광채까지 나게 됐어. 미하일, 어떻게 자네한테서 그런 빛이 나는 거지? 또세번 미소를 지은 건 왜지?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나한테서 광채가 나는 것은 내가 벌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세번 미소를 지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말씀 하나는 아주머니가 나를 불쌍히 여겼을 때 알아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미소 지은 거예요. 또한 말씀은 부자가 장화를 주문할 때 알아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미소 지은 거예요. 그리고 방금 여자애들을 봤을 때 마지막 말씀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미소 지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세면이 말했다. 미아일 왜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벌을 주셨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세 가지는 뭔데? 나도 알고 싶네. 그러자 미아일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더러 한 여자의 영혼을 거두어라고 나를 보내셨어요. 땅으로 내려와서 보니 한 여자가 아파서 누워있더군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딸 두르려. 아기들이 엄마 옆에서 움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기들에게 젖을 물릴 수 없어요. 여자가 나를 보더니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오라고 날 보내신 걸 알고는 울면서 말해요. 하나님의 천사여 저는 바로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나이다. 숲에서 나무가 쓰러져서 남편이 죽었나이다. 저에게는 언니나 여동생도 없고 고모나 이모도 없고 할머니도 없나이다. 이 애들이 고아가 되면 누가 키우겠나이까. 내 영혼을 가져가지 마시옵소서. 제가 직접 애들을 먹여 키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애들이 아비도 없이, 어미도 없이, 어떻게 산단 말이 나이까 그래서 나는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애 하나를 엄마 가슴에, 다른 애 하나는 엄마 팔에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산모의 영혼을 거둘 수 없었나이다. 애들 아비가 나무에 깔려 죽었고 어미는 쌍둥이를 낳고서 자기 영혼을 가져가지 말라고 비나이다. 애들을 먹여 키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애들이 아비도 없이 어미도 없이 어떻게 산단 말이나일까 하나이다. 저는 이 산모에게서 영혼을 빼내지 않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산모에게서 영혼을 빼내고 세 가지를 알게 될 지니라.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게 될 지니라. 알게 되면 하늘로 돌아올 지어다. 나는 도로 땅으로 내려와서 산모에게서 영혼을 빼냈어요. 어린애들이 가슴에서 떨어져 나오고 죽은 육체가 침대로 넘어지면서 한 아이를 깔고 뭉개는 바람에 애 다리가 비틀렸어요. 나는 마을 위로 날아올라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바람에 휩싸여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산모의 영혼만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나는 땅으로 떨어져 길가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세면과 마트료나는 알게 되었다. 자기들이 입히고 먹여온 이가 누구인지를, 자기들과 함께 지내온 이가 누구인지를, 세면과 마트료나는 경애심과 기쁨으로 눈물이 폭받쳤다. 미아일 천사가 말했다. 나는 들판에 혼자 알몸으로 있었어요. 전에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추위도 배고픔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되었어요. 배가 고파지고 몸이 꽁꽁 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들판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다가갔어요. 그 안에서 몸을 녹일까 해서요. 예배당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당 뒤쪽으로 가 앉았어요. 바람이라도 피해 보려고요. 저녁이 됐어요. 나는 배가 고프고 춥고 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을 따라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화를 갖고 가고 있더라고요. 혼잣말을 하면서. 그때 나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사람 얼굴을 보는 거라 무서워서 보지 않으려 했어요. 이 사람이 혼잣말을 하는 걸 듣고 있자니까. 겨울에 어떻게 몸을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걱정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춥고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오는 사람 역시 자신과 아내의 몸을 어떻게 모피코트로 감싸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저 사람은 날 도와줄 수 없겠네. 오던 사람이 나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의 찡그린 얼굴은 더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지나쳐 갔어요. 절망스러웠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쳐다보니 모습이 영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아까의 얼굴에 죽음이 그려져 있었다면 이제는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옷을 입히고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사람 집에 오니까 여자가 우리를 맞이하고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는 더욱더 무서웠어요. 입에서 죽음의 기운이 풍겼어요. 나는 죽음의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나를 바깥 추위로 내 쫓으려 했어요. 그때 나는 알았어요. 나를 쫓아낸다면 여자가 죽으리라는 것을.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여자에게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우리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나를 바라보았고 나도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여자에게는 이미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여자는 생기가 돌았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때 나는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나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벌써 나에게 계시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기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모든 것을 다안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지 나는 몰랐어요. 나는 이 집에서 1년을 살았어요. 한 사람이 장화를 주문하러 왔는데 1년 동안 신을 수 있을 뜯어지거나 비틀어지지 않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쳐다보았는데 문득 그 사람 어깨 뒤로 내 동료가 와 있는 게 보였어요. 죽음의 천사 말이에요. 그 천사를 나 말고는 아무도 못 봤어요. 하지만 나는 그 천사를 알고 있었고 또 해가 지기 전에 그 부자의 영혼이 거두어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1년 쓸 것을 마련하면서 저녁이 되기 전에 죽을 거라는 건 모르는구나. 그때 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해 냈어요.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자기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어요. 내 동료, 천사를 본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 기뻐서요. 하지만 아직도 모든 것을 다안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마지막 사실을 알게 해 주실지 기다렸어요. 6년째 되던 해 쌍둥이 여자애들이 여인과 같이 왔을 때 나는 그 아이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나서 생각했어요.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엄마의 말을 믿었다. 아빠도 엄마도 없이 아이들이 살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남인 여자가 아이들을 먹여 키웠구나. 그리고 여자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렸을 때 나는 그 여자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말씀의 해답을 알려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세 번째로 미소 지은 거예요. 천사의 몸이 드러나면서 온통 빛이 그를 감쌌다. 눈이 부셔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더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마치 목소리가 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 같았다. 천사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돌봄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이들의 엄마에게는 자기 아이들이 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었고 부자에게는 자기 스스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었노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저녁이 왔을 때 자기가 신을 장화가 필요한지 죽은 몸에 신을 슬리퍼가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느니라 나는 사람이었을 적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노라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돌봄으로가 아니라 길 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사랑이 있었으므로, 그리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인한 것이니라. 고아 자매가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을 만한 조건 가운데 있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혈육이 아닌 여인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그 여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으므로 인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봄으로써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노라. 이제는 또 다른 것을 더 알게 되었노라.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므로 사람마다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지 않으셨으며 사람들이 화합하여 사는 것을 원하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 주셨다. 이제 나는 알았노라. 사람들이 자신을 돌봄으로써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오로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니라. 그러고 나서 천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천사의 음성에 집이 흔들렸다. 천장이 갈라지고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불 기둥이 나타났다. 세면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엎드렸다. 천사의 등에 날개가 돋아나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다. 세면이 정신을 차려보니 집은 전처럼 그대로 있고 자기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 읍내에 구두장이 마르틴 아버지의 치가 살았다. 그가 사는 방은 지하층에 있었고 하나 있는 창문이 길쪽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창을 통해 볼수 있었다. 비록 사람들의 다리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르틴 아부제이치는 신발을 보고서 사람들을 알아보곤 했다. 그는 이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동네에서 그의 손을 한두 번 거치지 않은 신발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 어떤 신발에는 밑창을 댔고, 어떤 신발에는 가죽이나 천을 댔고, 어떤 신발은 깨맸고 또 어떤 신발에는 앞다지를 새로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창을 통해 자기 작품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복원했다. 그에게는 일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그가 착실하게 일했기 때문이다. 좋은 가죽을 썼으며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고 자기가 한 약속은 지켰다. 어느 시일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되면 일을 맡고 못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미리 말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마르틴 아부제이치를 알았고 그에게는 일이 끊일 날이 없었다. 마르틴 아부제이치는 안 그래도 언제나 착하게 살아왔지만 노년이 되어 자신의 영혼에 대해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게 됐다. 마르틴 아브제이치가 아직 주인과 함께 살았을 무렵 그의 아내가 만세 살짜리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다. 더 나이 많은 자식들은 다그 전에 죽었다. 아내가 죽자 마르틴 아브제이치는 누이가 사는 시골로 아들을 보내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마음이 영안 좋아서 생각을 고쳐먹었다. 내 아들 놈 카피 토시카가 다른 집에서 자라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그래서 마르틴 아부제이치는 주인집을 떠나 어린 아들과 따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아부제이치에게 자식복을 주시지 않았다. 아들이 좀 자라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할수 있게 되어 대견하다고 느끼기가 무섭게 아들에게 병이 닥쳤다. 아들은 몸 전후, 일주일 정도 열이 펄펄 나더니 결국 죽어버렸다. 마르틴 아부제이치는 아들을 잃고 절망에 휩싸였다. 어찌나 절망에 빠졌던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몇 번씩이나 청했고 자기가 아니라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갔다고 하나님을 비난했다. 마르틴 아부제의치는 교회 다니기도 그만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틴 아브제이치의 고향 친구인 노인이 트로이 차에서 왔다. 그는 벌써 8년째 술래 중이었다. 마르틴 아브제이치는 그와 대화를 튼 김에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 그저 죽었으면 좋겠어. 그것만 하나님께 청하고 있어. 이제 난 희망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마르틴, 자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면 안 돼. 우리 머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네 아들한테는 죽음을 자네한테는 삶을 판결 내리셨어. 그렇게 해야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자네가 절망한다는 것은 곧 뭐야? 자네가 진정 원하는 건 자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뭘 위해 살아야 하는데? 하고 마르틴이 물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해, 마르틴. 하나님께서 자네한테 삶을 주시는 거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라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면 아무것도 슬퍼하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모든 일이 자네한테 가볍게 느껴질 거야. 마르틴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는데? 노인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자네, 글 읽을 줄 알아? 복음서를 사서 읽어봐.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는지 거기에 다 나와 있어. 이 말들이 마르틴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래서 그는 그날로 당장 큰 글자로 인쇄된 신약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절기 때만 읽을까 했는데 한번 읽기 시작하자 마음에 평화가 와서 매일 읽게 되었다. 어떤 때는 하도 빠져들어서 등에 등유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기도 하였다. 결국 마르티는 매일 저녁 성경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욱 명확히 알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갈수록 더욱 편안해졌다. 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숨을 쉬면서 계속 아들 카피토시카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때부터 마르틴의 삶 전체가 바뀌었다. 전에는 명절이 되면 식당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거나 술도 마시곤 했었다. 아는 사람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꼭 취하지는 않았더라도 약간 술 기운이 도는 상태로 식당에서 나오면서 실없는 소리를 했다. 같이 술 마신 사람한테 별것도 아닌 일로 뭐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행동들을 저절로 그만두게 되었다. 그의 삶은 고요했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일과 시간이 끝나면 고리에 걸어두었던 등을 내려서 상위에 놓고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잘 되고 마음속이 명쾌해졌다. 어느날 마르티는 밤늦게까지 몰두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누가 복음 제 6장에서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구절들을 읽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읽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에게나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랑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마르티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마음이 기뻤다. 그는 안경을 벗어 책 위에 올려놓고 식탁에 팔꿈치를 겐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 말씀들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다. 나의 집은 판서구에 있는가? 모래 위에 있는가? 판서구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할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마음이 해이해지면 다시금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아무튼 나는 지금이 참 좋다. 주여, 계속 이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는 잠자리에 우려고 했으나 어쩐지 책을 손에서 놓기가 아쉬웠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7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백부장에 관한 대목을 읽고 과부의 아들에 관한 대목을 읽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답하는 대목을 읽다가 부자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대목까지 이르렀고, 제 많은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적신 대목, 예수가 여인의 죄를 사한 대목을 읽었다. 그리고 44절에 이르렀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구절을 읽고서 그는 생각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고 그는 안경을 벗어 책구에 올려놓고 다시금 생각에 잠겼다. 아마 그 바리새인이 나 같은 사람이었나 보다. 나도 사실. 내 생각밖에 안 했었잖아. 어떻게 하면 따뜻한 방에서 차나 실컷 마실까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을 신경 써주지 않았어.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날 찾아온 이에 대한 배려는 없었어. 만약 바로 주님께서 날 찾아오신다면, 실제로 찾아오셨다면, 난 과연 어떻게 했을까? 마르틴은 양팔로 머리를 개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잠이 들었다. 마르틴! 문득 그의 귀 뒤에서 숨결이 느껴졌다. 마르틴은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누구세요? 고개를 돌려 문쪽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별안간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마르틴, 마르틴, 내일 밖을 내다 보아라. 내가 오리라. 잠에서 깬 마르틴이 의자에서 일어나 눈을 비볐다. 말소리를 들은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었다. 그는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 마르틴은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난로에 불을 피우고 국과 죽을 올려놓고 찻주전자를 데우고 앞치마를 들어오고 창가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는 중에도 어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음성을 들은 것처럼 느낀 것 같기도 했고 실제로 음성을 들은 것 같기도 했다. 그런 일은 종종 있으니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서 일을 하기보다는 주로 창 밖을 내다봤다. 누군가가 지나갈 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발을 신었으면 얼굴을 보려고 머리를 숙여 내다보기까지 했다. 청소부가 새 펠트 장화를 신고 지나갔다. 물장수가 지나갔다. 낡고 기원엔 펠트 장화를 신은 늙은 군인이 삽을 들고 창문 앞으로 왔다. 장화를 보고 빠르티는 그 늙은 군인이 누군지 알아보았다. 그는 스테파니치라 불리는 사람으로 근처의 상인집에 빌부터 살고 있었다. 그는 청소부 조수일을 했다. 스테파니치가 마르틴 방 창문 앞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마르틴은 그를 한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다. 그는 자기 자신을 비웃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노망이 났나 보군. 스테파니치가 눈을 치우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날 찾아오신 건가 생각했으니 말이야. 정신이 나가도 완전히 나갔지. 늙으려면 곧게나 늙지. 그러나 한열 땀이나 땄을까. 마르티는 다시금 창 밖으로 눈이 갔다. 스테파니치는 삽을 벽에 기대어 놓고 시린 손을 호흡을 며 녹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그냥 쉬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나이가 많고 몸이 성치하느니 아마 눈을 치우는 것도 힘에 겨운듯 했다. 마르티는 생각했다. 차나 한잔 마시라고 할까? 마침 주전자물도 끓고 있으니 마르티는 바늘을 적당한데 찔러 넣고 일어났다. 상에 주전자를 갖다 놓고 차를 따른 후 손가락으로 창유리를 두드렸다. 스테파니치가 돌아보고는 창 쪽으로 걸어왔다. 마르티는 그에게 손짓하고서 문을 열러 나갔다. 와서 몸이라도 좀 녹이지 그래 추울 텐데 고맙네. 그렇지 않아도 몸살이 나 죽겠는데 스테파니치가 들어와서 눈을 탁탁 털고 신발 비창을 방문 앞 깔개에다 푹푹 닦기 시작했다. 방바닥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듯했는데 그러다 자칫 넘어질 것 같았다. 뭘 그렇게 닦고 그러나. 안 그래도 되는데. 내가 나중에 청소하면 되는데 뭘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자, 와서 앉으시게. 차나 마시라고. 마르틴이 컵두 개의 차를 따라 하나를 스테파니 쪽으로 밀었다. 그리고 자기 잔을 접시에 받쳐들고 후 불기 시작했다. 스테파니치가 차를 다 마셨다. 그는 컵을 거꾸로 뒤집더니, 거기에 남은 설탕 조각을 올려놓고는 연거푸.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아하니 차를 더 마시고 싶은 눈치였다. 더 드시게나 마르틴이 그에게 말하면서 자기 컵과 스테파니치 컵에 차를 더 따랐다. 마르틴이 차를 마시면서 자꾸만 밖을 내다보자 스테파니치가. 누구 올 사람이 있나 보지 하고 물었다. 아 그게 말이지. 글쎄. 말하기가 좀 뭐한데. 누가 올 건지 안올 건지. 머릿속에서 계속 말소리가 울리는데 환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내가 있잖아. 어제 저녁에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얘기를 읽고 있었거든.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이 땅에 어떤 행적을 남기셨는지에 대한 얘기. 자넨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봤을 테지? 들어봤지, 물론. 그런데, 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글을 모른다네. 응? 그런가? 아무튼, 내가 바로 그 대목을 읽고 있었거든. 이 땅에 남기신 행적에 대해서 말이야. 그분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르셨는데 바리새인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얘기. 그런데 말이야 거길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 말이야. 만약 나한테든 누구한테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영접해야 할지 몰랐을 것 같아. 물론. 바리세이는 아예 할 마음도 없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나 봐. 그런데 잠결에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난 일어났지. 마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어. 내일 오실 거라고 하더라고. 두 번이나 들었어. 글쎄, 자네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 귀에 쟁쟁한 거야. 나도 참 내가 주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나봐. 스테파니치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 컵에 든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살며시 내려놓았다. 마르티는 차를 더 따라주었다. 얼마든지 더 마시라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이지, 아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범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신 것 같아. 평범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 우리 같이 재많은 사람들, 노동자들을 말이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너희는 나를 주라 한다.그런데 내가 너희 발을 씻는다라고 하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어.왜냐하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극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야. 스테파니치는 차 마시는 것도 잊고서 그냥 앉아 있었다. 그는 늙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좀더 드시게나 하고 마르틴이 말했지만 스테파니치는 성우를 긋고 감사를 표한 후 컵을 밀어놓고 일어섰다. 고맙구먼, 마르틴. 아버지이치 나를 이렇게까지 대접해 줘서 몸도 마음도 배부르게 해 줬구먼. 언제든 좋으니까 또 들르라고. 스테파니치가 떠나자 마르티는 남은 차를 마저 따라 마시고 나서 컵들을 치웠다. 그리고 다시 금창가에 앉아 일을 하기 시작했다. 신발 뒷부분을 깨매야 했다. 그는 깨매는 동안 계속 창문을 내다보았다. 그리스도가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었다. 계속 그분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온통 그리스도가 하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득했다. 군인 두 명이 지나갔다. 한 명은 군수품 장화를 신었고, 다른 한 명은 그냥 자기 신발을 신었다. 그 다음엔 옆집 주인이 깨끗하게 닦은 구두를 신고 지나갔고, 빵 장수가 바구니를 들고 지나갔다. 그리고 모직 스타킹과 농부의 신발을 신은 여자가 창 가까이 나타났다. 여자는 창을 약간 지나서 멈춰서 있었다. 마르틴이 고개를 내밀고 여자를 쳐다보았다. 모르는 여자였다. 남루한 옷을 입고 아기를 안고 있었다. 병 옆에 바람을 등지고 서서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잘 감싸주려고 했다. 그런데 감싸줄 만한 것이 변변치 못했다. 여자의 옷은 여름옷에 가까웠다. 제대로 된 옷도 아니었다. 아기가 큰소리로 울자 여자는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마르틴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 계단에 서서 소리쳤다. 이봐요, 젊은 색시! 여자가 고개를 돌리자 마르틴이 말했다. 추운데 어쩌려고 그렇게 애를 고생시키나? 이리로 좀 들어와요. 따뜻하니까 훨씬 나을 거야. 자, 이리로 와요. 여자가 놀라서 보니 앞치마를 두르고 안경이 코에 걸쳐져 있는 한 노인이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 여자는 노인을 따라갔다. 계단을 내려가 방으로 들어갔다. 노인이 여자를 침대 쪽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이쪽으로, 날로 가까이 앉아요. 섹시, 몸좀 녹이고, 아이 전 먹여야지. 저지 안 나와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여자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기를 가슴에 갖다 댔다. 마르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식탁으로 갔다. 빵과 그릇을 꺼내고 난로 문을 열어 그릇에 수프를 따르고 죽이 든 오목한 항아리를 꺼냈다. 죽이 아직 다 익지 않아서 할수 없이 수프만 식탁에 올렸다. 고리에 걸려 있던 수건을 걸어 식탁 위에 놓고 거기다 빵을 몇 조각 가져다 놓은 뒤 말했다. 이것 좀 들어요, 섹시 내가 애를 보고 있을 테니 나도 애가 있었기 때문에 애볼줄 알거든. 여자가 성호를 긋더니 식탁 앞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마르티는 침대로 가 아이 옆에 걸터 앉았다. 마르티는 아이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가까이 댄뒤 입술을 오므렸다가 떼면서 뽁 소리를 내려고 했다. 그런데 이가 없어서 잘 되지 않았다. 아기가 큰 소리로 계속 울었다. 마르티는 아기에게 손가락으로 장난을 걸어보기로 했다. 손가락을 아기 입에 댄 것처럼 하다가 닿기 직전에 휙 뒤로 뺐다. 손가락에 검은 구두약이 묻어있었기 때문에 아기 입에 직접 닿지는 않도록 조심했다.아기는 손가락을 잠자코 계속 보고 있다가 결국 웃기 시작했다.마르티는 기뻤다.여자가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누구이고 어디 다녀오는 길인지 이야기했다.제 남편은 군인이에요.남편이. 먼 곳에 파견된 지 8개월째인데 소식이 없어요. 전 요리사 일을 하던 중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요리사로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잃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게석 달째예요. 그나마 갖고 있던 돈으로 간신히 먹고 살았는데 이젠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저더미로 일자리를 구하려 해봤지만 제가 너무 말랐다고 하면서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할머니가 있는 장사꾼 집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봤는데 거기서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거기 머무르면 되겠거니 했는데 가보니까 다음 주에 오라지 뭐예요. 멀긴 또 엄청 멀어서 오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불쌍한 우리 하기도 저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제가 사는 집의 여주인이 그저 착한 분이라서 아직 내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마르티니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입을 만한 따뜻한 옷도 없겠네요. 따뜻한 옷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 남은 머플러를 어제 이시코페이카에 잡혔어요. 여자가 침대로 와서 아기를 안아올렸다. 마르틴이 일어나서 벽장을 좀 뒤지더니 낡은 겉옷을 하나 찾아가지고 왔다.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안 입는 것보단 나을 거요. 여자가 겉옷과 마르틴을 번갈아 쳐다보고 나서 겉옷을 받았다. 그러곤 울음을 터뜨렸다. 마르틴이 조용히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러곤 침대 밑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내 뒤지더니 다시금 여자 맞은편에 앉았다. 여자가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아마 주님께서 저를 어르신 방 창문 옆을 지나도록 인도하신 걸 거예요. 안 그랬다면 아이가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나올 땐 따뜻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추워졌네요. 주님께서 어르신이 창문을 내다 보도록 하셨고 나 같은 걸 불쌍히 여기게 하셨나 봐요. 마르틴이 옅게 웃고 나서 말했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섹시. 내가 창문을 내다본 게 그냥 본게 아니에요. 마르틴은 여자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해줬다. 목소리를 들은 얘기, 주께서 오늘 자기한테 오신다고 약속하신 얘기를. 그럴 수도 있겠죠.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겉옷으로 아기를 감싸고 마르틴에게 절을 하면서 다시 고마움을 표했다. 이걸로 머플러를 다시 찾아요. 하면서 마르틴이 여자에게 이시코페이카를 건네주었다. 여자가 성호를 그었다. 마르틴도 성호를 긋고는 여자를 배웅해 주었다. 여자가 떠났다. 마르틴은 수프를 좀 먹고 나서 치우고는 다시 앉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일을 하고는 있지만 창문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그림자가 비칠 때마다 누가 지나가는지 확인했다. 아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모르는 사람들도 지나갔다. 그러나 별 특이한 점은 없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장사하는 할머니가 가다가 멈춰 서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사과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거의 다판 모양인지 남은 사과는 몇개 되지 않았다. 어깨에는 나무 조각들이 담긴 자루를 짊어지고 있었다. 아마 어디 공사장에서 주워 담아 집으로 가져가는 모양이었다. 보아하니 그 자루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것 같았다. 다른 쪽 어깨로 자루를 옮기려는지 자루를 판자 위에다 내렸다. 사과 바구니는 일단 말뚝 위에 올려놓고 자루를 짊어지기 편하게 하려고 위아래로 흔들어 나무 조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그때 갑자기 해진 모자를 쓴 소년이 나타나 바구니에서 사과를 하나 집어 들고 도망가려 했다.그러나 할머니가 바로 눈치를 채고 뒤로 돌아서 소년의 소매를 잡았다.소년은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할머니가 양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내 소년의 모자를 벗기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소년은 악을 쓰고 할머니는 욕을 해댔다. 마르티는 바늘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안경을 떨어뜨렸지만 그냥 나갔다. 할머니가 소년의 더벅머리를 잡아 뽑다시피하고. 욕을 해대면서 경찰서에 끌고 가려고 했다. 소년은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결백한 척했다. 난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왜 때려요? 이거 놔요. 마르티는 그들을 뜯어 말리면서 소년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얘좀 놔주지 그래요. 불쌍하잖소. 그만 용서해 주라고. 요놈을 빗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 다음에 용서해 주지. 혼쭐 좀 나보라고. 요 야가 빠진 놈. 경찰서에 끌고 가야 돼. 마르틴은 할머니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놔 주시라고요 할머니. 담부터 안 그럴 거라니까 불쌍한데 놔 주라고. 할머니가 소년을 놔 주었다. 마르틴이 그대로 도망치려는 소년을 붙잡고 말했다. 너 임마 할머니한테 용서를 빌어 그리고 앞으로는 다신 그러지 마 훔치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소년이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암 그래야지 자 그럼 이 사과는 이제 내 거야. 마르틴이 바구니에서 사과를 집어 소년에게 주면서 할머니에게 돈은 내가 내겠어. 하고 말했다. 댁 같은 양반 때문에 애들 버릇이 다 개망란이 같아지는 거야. 요런 놈은 그저 볼기를 쳐서 일주일 동안 앉지를 못하게 만들어 놔야 돼. 아이고, 그 할머니도 참. 우리식으로 한다면야 물론 그래야 되지.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사과 하나 때문에 애를 그렇게 때린다 치면 제 많은 우리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할것 같소. 할머니는 말이 없었다. 마르티는 할머니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줬다. 종이 큰 빚을 져서 주인이 다 탕감해 줬는데 종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찾아가 목을 졸라댔다는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끝까지 들었다. 소년도 옆에 서서 같이 들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소. 안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해. 모든 사람을 용서해줘야 돼. 더욱이 얘는 철도 아직 안 드네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긴 그러네. 아주 버릇들이 잘못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들이 애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요. 내 말이 그 말이요. 나도 애가 일곱 있었는데 지금은 딸내미 하나 달랑 남았소. 그러면서 할머니는 자기가 살고 있는 딸내 집이 어딘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손주가 몇인지 쭉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이제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그래도 일을 계속한다오. 손주 새끼들 불쌍해서라도 일해야 되는 게지. 그놈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내가 집에 오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어. 아쿠시투는 계속 내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할머니 우리 좋은 할머니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는 한결 두그러들었다. 모르겠어. 애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할머니가 소년을 보면서 말했다. 할머니가 자루를 어깨에 매려하자 소년이 재빨리 나섰다. 내가 메고 갈게요 할머니. 나도 저쪽으로 가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료를 소년한테 넘겼다. 할머니와 소년은 나란히 길을 떠났다. 할머니는 마르틴에게 사과값을 받는 것도 잊어버렸다. 마르틴은 우투커니 선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멀어져가는 할머니와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마르틴은 집으로 돌아와서 계단에 떨어져 있는 안경을 주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다. 바늘을 주워들고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실을 끼워 넣기가 어려워져 밖을 내다 보니 점등원이 가로등을 켜고 다니고 있었다. 마르티는 불을 켜야겠다 싶어 전구를 돌려 끼워 등을 걸어 놓고 다시금 일을 하기 시작했다. 구두 한 짝을 끝내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검사했다. 이만하면 쓸 만해 보였다. 연장들을 정리하고 잘라낸 가죽 조각들을 쓸어 담고 실, 노끈, 송곳을 치웠다. 등을 식탁에 내려놓고 책꽂이에서 복음서를 꺼냈다. 어제 가죽 조각을 끼워놓았던 곳을 펼치려고 했는데 다른 곳이 펼쳐졌다. 그러자 어제의 꿈이 생각났다. 그때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서 걸음을 옮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마르틴이 뒤돌아보자. 어두운 방 구석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누군지는 알수 없었다. 귓속말로 속삭이는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왔다. 마르틴, 마르틴, 나를 몰라보겠느냐? 누구신데요? 나니라 나를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어두운 구석에서 스테파니치가 걸어 나왔다. 그는 미소를 짓고는 연기처럼 흩어져 없어져 버렸다. 이 사람도 나니라. 음성이 들리자 어두운 구석에서 아기를 아는 여자가 걸어 나오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기도 웃었다. 그러더니 사라져 버렸다. 이 사람도 난이라. 음성이 들리자 할머니가 사과를 든 소년과 함께 걸어나왔다. 두 사람 다 미소를 짓고는 역시 사라져 버렸다. 마르티는 마음이 아주 기뻤다. 그는 성우를 긋고 안경을 끼고서 복음서에 펼쳐진 쪽을 읽기 시작했다. 위쪽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리하여 마르티는 깨달았다. 꿈은 거짓이 아니었으며, 그날 그의 구주가 그에게 분명히 오셨으며, 그가 구주를 분명히 영접했다는 것을. 불씨를 놓치면 끄지 못한다. 한 시골 마을에 이반 세르바코프라는 농부가 살았다. 그의 삶은 꽤 복된 것이었다. 그는 원기가 넘치는 사람으로 그 마을에서 제일 일을 잘 했으며 또 건장한 아들이 셋 있었다. 한 아들은 결혼을 했고 또한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또한 아들은 아직 소년이었는데 말들을 몰고 다니면서 경작 일을 했다. 입안의 아내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여자였고 며느리는 순종적이고 부지런했다. 가족들 중 일을 하지 않아서 부양해야 할 사람이 한명 있다면 그것은 늙고 병든 아버지였다. 천식으로 7년째 침상에 누워 있었다. 입안의 재산은 말세 마리, 망아지 한 마리, 암수 한 마리, 태어난 지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양 열다섯 마리로 아주 넉넉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신을 신발과 이불옷을 만들고 밭에서 일하기도 했다. 남자들은 농사를 지었다. 한번 걷어들인 곡물이 다음 추수 때가 지나도 남았고, 귀리만으로도 새를 지불할 수 있었다. 이반은 자식들과 함께 창창한 앞날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농장이 서로 맞붙어 있는 이웃집에 고르제이 이바노프의 아들인 가브릴로 흐르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반은 이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다. 가르릴로의 아버지 고르제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반의 아버지가 살림을 꾸릴 수 있었을 때, 두 집은 좋은 이웃으로 지냈다. 안 주인들에게 채나 들통이 필요하다든지, 바깥 주인들이 거적이나 바퀴를 조속히 갈아야 한다든지 할 때, 서로 친절하게 빌려주고 도와주곤 했다. 어느 집 송아지가 잘못하다 다른 집 탈곡장으로 달려 들어간 경우라면 송아지 좀못 들어오게 하세요. 여기 아직 곡식 안 치웠는데 하고 쫓아내는 정도였지 송아지를 탈곡장이나 헛간에 가둬놓고 이육과 실랑이를 하는 일은 추워도 없었다. 노인들이 다 살아 있을 땐 그러했지만 젊은 사람이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사실 별 것도 아닌 조그만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반의 며느리가 돌보는 암탉이 일찍 알을 낳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달걀을 가져가기 시작한 것이 오순절 즈음이었다. 매일 달걀을 가져오려고 헛간 앞에 세워놓은 수레에 다녀왔다. 그런데 하루는 애들이 암탉을 놀라게 해서 그랬는지. 암탉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집으로 날아가 알을 낳았다. 암탉이 꼬꼬대거리는 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너무 바빠. 명절을 맞으려면 집안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시간 날때 가서 갖고 오지 뭐. 그런데 저녁때 헛간 근처 수레에 가보니 있어야 할 달걀이 없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시숙에게 물었더니 안 갖고 갔다고 했다. 그런데 막내 아주머니 타라스카가 말했다. 우리 집 암탉이 이웃집 농장으로 날아가서 알을 낳았어요. 거기서 꼬꼬대거리더니 다시 이쪽으로 날아왔어요. 며느리가 암탉을 찾아보니 헛간 벽과 벽 사이를 가로지른 막대의 수탉 옆에 앉아 있는데 벌써. 눈이 감기려 하고 있었다. 이제 자려는 모양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어디서 알을 낳았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암탉이 대답을 할리 만무했다 그래서 이웃집으로 가보았더니 할머니가 나왔다. 왜? 무엇이 필요한가? 세댁? 필요하다기보단요 할머니. 우리 집 암탉이 오늘 이 집으로 건너왔었는데 여기 혹시 어디서 알을 낳지 않았나 해서요. 그런 일은 전혀 듣도 보도 못했네. 우리 집 암탉들이 알을 쑥쑥 잘 낳고 있는데. 남의 달걀이 왜 필요하겠나? 우린 남의 집에서 달걀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 아닐세. 세대.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기분이 상해서 뭐라고 톡 쏘아붙였고. 이웃 할머니는. 거기에 두 마디를 더 붙였고 그렇게 두 여자는 싸우기 시작했다. 이반의 아내가 물을 길어오던 길에 그 광경을 보고 합세했다. 그러자 가브릴로의 아내가 뛰어나와서 이반의 아내가 전에 뭘 어떻게 했고 또뭘 어떻게 했고 하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했다. 양쪽에서 속사포 같은 말들이 오고 갔다. 다들 큰 소리를 쳐대고 남이 한마디 할때 두마디 하려고 난리였다. 그것도 예산말이 아니라 죄다 욕이었다. 너 인연이 어쩌고 저쩌고 이 도둑년아, 이 갈보년아, 너의 늙은 시아버지 병난 게너 때문이지. 너 물건 가져가면 돌려줄 줄을 모르냐? 넌 거지처럼 만날 달라고만 하지? 채 구멍이나 내놓고 말이야. 야, 그리고 그물지개 우리 거야. 물지개 내놔. 물지개를 잡고 신랑이를 버리다가 물을 다 쏟고 머플러는 벗겨지고 이젠 몸싸움으로 들어갔다. 들에 나갔던 가브릴로가 돌아와 자기 마누라 편을 들었다. 아들과 같이 뛰어나온 이반도 끼어들었다. 힘센 이반에게 모두들 내 동댕이 젖었다. 그러는 와중에 가브릴로의 턱수염이 한 움큼 뽑혔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억지로 떼놓았다. 바로 이때부터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이었다. 가브릴로는 뽑힌 자기 턱수염을 싸가지고 재판을 신청하러 읍내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곤보자식 이반더로 뽑으라고 내 턱수염을 기른 게 아닙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이반이 판결을 받아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게 될 거라고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다녔고, 그후 악감정은 더욱 심해졌다. 침상에 몸져 누운 노인이 아들 부부에게 계속 말해왔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었다.너희 그거 허튼짓 하는 거야.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한 번 생각해봐.기껏 달걀 하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달걀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냐.달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부린 거냐고.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고루 주시지 않을까. 어쩌다 여기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도 다음부터 좋은 말로 하자고 얘기하면 되잖아. 몸싸움을 했다고? 사람들이란 원래 재많은 존재들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서 화해하면 되잖아. 그럼 쉽게 끝날 것,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 스스로 화를 잊게 된다고. 하지만 부부는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늙어서 하는 소리라고 치부해 버렸다. 이반도 이웃 남자에게 지려고 하지 않았다. 이반의 입장은 이랬다. 난 그놈 턱수염 뽑은 적 없어. 그놈이 스스로 자기 턱수염을 뽑았다고. 도리어 그놈 아들이 내 멱살을 치고 앞섭을 다 찢어놓았지. 이거 봐. 이반은 재판소에 불려갔다. 지안 판사와 지방 법원 판사를 다 거쳤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브릴로가 쓰는 수레의 바퀴 부분 나사가 사라졌다. 가브릴로 가족의 여자들은 이반의 아들이 훔쳐간 거라고 우겼다. 그 아들놈이 밤중에 창문 옆을 지나 수레 가까이 다가서는 걸 우리가 봤어요. 우리의 대모가 하는 말이 그놈이 술집에 와서 술집 주인한테 나사 안 사겠느냐고 그러더래요. 또 재판이 열렸다. 집 구석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욕지거리요. 때로는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애들까지 어른들한테 배워서 욕을 해댔다. 여자들은 빨래터에 모이면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는 대신. 입방아만 지어댔다. 사실에 근거한 말들이라기보다 화가 나서 하는 말들이었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누가 뭘 갖고 갔다느니 하면서 서로를 헐뜯다가 나중에 가서는 허투루 놓여있는 물건이 있으면 진짜로 갖고 가기 시작했다. 그런 버릇을 여자들과 아이들도 이어받았다. 그런 판국이었으니. 생활은 점점 더 악화돼 가기만 했다. 이반 세르바코프와 가브릴로 흐르모이는 마을 회의에서도 누가 오르니 누가 그러니 신랑이를 버렸고 지방 법원 판사와 치안 판사의 재판을 몇 번씩 거치면서 판사들이 모두 두 손들 지경이었다. 가브릴로는 이반에게 벌금형 혹은 근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반은 자기가 아니라 가브릴로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둘이 서로에게 할 소리 못할 소리를 하면 할수록 악감정은 부풀어만 갔다.마치 개들이 그렇듯이 말이다.개들은 싸움을 붙이면 붙일수록 성질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싸우고 있는 개의 엉덩이를 때리면 개는 상대 개가 자기를 물어서 아프다고 여겨 더 약이 오른다. 이 남자들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재판자리에 가서 둘다 벌금형이든 근고형이든 벌을 받게 되면 각자 상대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오르면서,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너도 그대로 돌려받게 될 거다.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6년간 계속되었다. 그동안 침상의 눈도이는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었다. 양심에 호소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도대체 무엇들 하는 거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좀 따지지 말아라. 그러느라고 정작 할 일을 못하게 되잖아. 사람들한테. 안 좋은 감정은 갖지 않는 게 좋아. 악감정을 가질수록 안 좋은 거라고. 하지만 노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다. 신랑이가 계속된 지 7년째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반의 며느리가 한 결혼식 자리에 갔다가 사람들 앞에서 가브릴로한테 창피를 줄 심산으로 가브릴로가 말을 훔쳤다고 말했다. 그때 가브릴로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속구치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그녀를 때렸다.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전치 일주의 상처를 입혔다. 게다가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이반은 기에다 싶어서 조사관을 찾아갔다. 이제야 내가 저놈한테 맺힌 한을 풀겠구나. 틀림없이 옥살이 아니면... 시베리아 유형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다. 조사관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여자를 조사해 봤더니 맞은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안 판사에게 갔더니 지안 판사는 지방 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반은 읍내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가브릴로에게 태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기와 배심원 대표에게 과실주를 반 양동이쯤 대접하고 최대한으로 신경 써줬다. 법정에서 서기가 가브릴로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했다. 법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농부 가브릴로 고르제이프에게 읍자치기관에서 20대 태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반은 이 판결을 듣고 가브릴로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제 저 인간이 어떻게 나오려나. 가브릴로는 판결을 듣고 백지장처럼 하얘진 얼굴로 뒤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이반도 그를 뒤따라 말을 메어놓은 곳으로 가다가 가브릴로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 내가 두드려 맞아서 볼기짝에서 불이 나면 자기라고 불이 안날줄 알아. 이 말을 들은 이반은 당장 판사들에게 돌아갔다. 정의의 사도이신 판사님들, 저 놈이 날 불살라 죽인대요. 불러서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들은 증인도 있어요. 판사는 가브릴로를 불러서 물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난 아무 말안 했소. 날 치려면 어서 치시오. 보아하니 나의 결백에 대한 죄값을 나 혼자서 치러야 하는 것 같소. 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이오. 가브릴로는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다가 입술을 부들부들 떨고 뺨을 실룩실룩하면서 그냥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 모습을 보고 심지어. 판사들조차 겁을 먹었다. 그가 자기 이웃 사람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늙은 판사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봐요, 댁들 말이요, 차라리 그냥 화해를 하시지 그래요, 가브릴러 씨, 임신한 여자를 때린 게 그래. 잘한 건 아니지 않소?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일이 없었지. 잘못하면 얼마나 큰 죄를 범할 뻔 했나요? 그러니 가브릴러 씨, 저분한테 머리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럼 저분이 용서해 줄 거요. 그럼 우리가 판결을 새로 정리하면 되고. 서기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117조에 근거하면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판결에는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서기의 말에 반대했다. 그런 말 마세요. 가장 중요한 조항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판사가 다시금 화해를 권하기 시작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가브릴로가 판사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다. 난 이제 신이다 됐어. 결혼한 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매맞은 적이 없는데 저 곤보 자식 이반 때문에 매를 맞게 생겼어. 그런데. 뭐요? 저 자식한테 머리를 숙이라고? 그래,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이반 저 자식 아마 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거요. 가브릴로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획 뒤돌아서 나가버렸다. 읍내에서 집까지는 1베르스타가 넘었으므로 이반은 집에 늦게 돌아왔다. 들판에서 돌아오는 소들과 양들을 우리에 집어넣기 위해 여자들이 나와 있었다. 이반은 고비를 풀고 마구를 정리하노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밭에 나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여자들은 가축을 바지하러 나갔으니 말이다. 이반은 방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가브릴로에게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가 백지장처럼 하얘진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자 가슴이 싸하게 아려왔다. 자기한테 태형이 선고됐다고 상상해 보았다. 그랬더니 가브릴로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침상에서 늙은 아버지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몸을 돌려 팔을 침상 밑으로 늘어뜨리더니 내려왔다. 그는 겨우 몸을 움직여 의자에 와서 앉았다. 의자까지 오느라 힘을 많이 쓴 모양인지 기침을 오래 해댔다. 기침이 어느 정도 멎었을 때 식탁에 팔꿈치를 개고 말했다. 그래. 선고를 내렸더냐 이반이 대답했다 태영 20대가 선고됐어요 아버지가 구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반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이게 다 뭐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네가 나빠진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매를 맞으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반이 말했다. 그래? 그 사람이 너한테 뭘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뭘 그렇게 나쁘게 했냐고요? 나 원참. 가만 놔뒀으면 그놈이 새 아기를 패 죽였을걸요? 게다가 아까는 뭐라는지 아세요? 불을 지르겠대요. 아니, 그놈한테서 내가 절을 해야 된답니까? 아버지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이반, 넌 밖에 나가서 맘대로 돌아다니지? 나는 벌써 몇 년째 누워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는 모든 걸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고 나는 눈등 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지 않단다. 예야 넌 한치 앞도 못 보고 있어. 앙심을 품어서 눈이 멀어버린 거야. 남의 잘못은 잘 보지만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이 못되게 군다고? 만약 그 사람 혼자만 못되게 굴었다면 악감정일랑 전혀 없었겠지. 악감정이 단지 한 사람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니? 악감정은 양쪽이 잘못해서 생기는 거야. 그런데 꼭 상대방 잘못만 보이고 자기 잘못은 안 보이거든. 만약에 상대방만 나쁜 놈이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면 악감정이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 턱수염을 뽑은 게 누구냐? 곡물에 손댄 게 누구야? 그 사람을 재판소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든게 누구야?그런데도 그 사람한테만 죄를 뒤집어 씌우나?너 자신이 못되게 군인가?너 스스로 괴로워지는 거야.얘야,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더냐?나하고 그 아이의 애비가 그렇게 산줄 아니? 우린 좋은 이웃으로 살았어.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면 아주머니가 와서 프로라 아저씨 밀가루 좀 한단 말이야. 그럼 난 알았어. 곳간에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요. 하지. 그 집에서 말을 먹이려면 말한테 누굴 붙여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지. 나한테 말들 다 데리고 와. 그러다가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집으로 가는 거야. 고르제이 씨, 뭐, 뭐가 필요해요. 하면, 가져가구려, 프롤 씨. 하는 거지. 우린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 잘 지냈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얼마 전에 군인 한 명이 플레브나 전쟁 얘기를 하더라만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 전쟁보다 더하다. 이렇게 사는 게 어디 사는 거냐? 이러면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커. 내가 사내고 집안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니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여자들과 아이들한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 욕하는 걸 가르치지 않니? 며칠 전 타라스카 그 코올리게마저 아리나 아줌마 욕을 하더라. 그걸 보고 어멈은 웃더란 말이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그게 다내 책임 아니냐. 내 영혼을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나는 두 마디. 상대방이 한대 때리면 나는 두 대. 이래서 되겠냐고. 안 된다, 얘야.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잖아. 너한테 누가 뭐라고 한 마디 하면 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너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양심에 거리낄 것이다. 결국은 이걸 가르치신 거 아니겠냐. 네 뺨을 누가 한대 때리면 다른 뺨을 갖다 대라고 말이야. 그래 때려라. 내가 이마 맞을 짓을 했나 보지. 하란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심에 거리낄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네 말도 들을 거라는 거야. 바로 그렇게 가르치셨어. 거만하게 굴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왜 말이 없어? 내 말이 맞지? 이 반은 말 없이 듣기만 했다. 아버지가 또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간신히 멈추고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엔 그리스도가 우리 나쁘게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 같으냐? 다 우리 잘 되라고 가르치신 것 아냐? 지금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우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 더 나빠진 것 같아? 네가 재판이니 뭐니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쓴 돈, 그러면서 먹는 데쓴돈다 한번 계산해 보라고. 봐라, 내 자식들 얼마나 잘 컸니? 너는 이제 계속 살림이 나아질 상황이었는데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왜 그런 것 같아? 다 그것 때문이야. 네 거만함 때문이라고. 자식들한테 밭에 다니면서 씨도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판사들 쫓아다니랴. 뭔 공무원 쫌 생이들 따라다니랴. 바쁘니. 밭을 제때 갈지 않으면 제때 걷어들일 수 없는 법이야. 땅이 소산을 안 내놓는단 말이야. 올해 귀리가 왜안된줄 아니? 너 언제 씨 뿌렸어? 읍내에 갔다 왔다고? 갔다 온 결과가 뭐야? 자기 목에 동아줄 감고 온게 아니고 뭐야? 얘야, 네할 일이 뭔지 잊어버리면 안 돼. 애들하고 밭에서 경작도 하고 집안도 돌봐야 될거 아니야. 누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일도 잘 되는 거야. 그래야 내 마음도 항상 가벼운 거고. 이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반, 이 늙은 애비 말잘 들어라. 말을 타고 바로 관청으로 가서 무슨 소송을 다 취소하고 아침쯤에 가브릴로한테 들러서 화해를 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야. 내일이 명절이잖아. 차도 끓이고 술도 한병 갖다 놓고 해서 화해를 하는 거야. 그래야 앞으로 더 죄를 안 지을 수 있지. 여자들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해. 이반은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두그러졌다. 단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화해를 할수 있을까. 마치 그 마음을 읽고 있기라도 하듯 아버지가 말했다. 이반. 지금 가거라. 미루지 말고. 불은 초장에 꺼야 하는 거야. 불이 번지면 못 잡는다. 아버지는 무슨 말을 더할 참이었으나 하지 못했다. 여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까치떼처럼 떠들어 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벌써 소식을 다 들은 것이었다. 가브릴로에게 태형이 선고됐다는 것. 가브릴로가 불을 지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을 다 들은 터였다. 소식을 듣고서 자기 말까지 덧붙였고 소들과 양들을 먹이던 풀밭에서 가브릴로네 집 여자들과 맞닥뜨려 벌써 한판 붙은 후였다. 가브릴로 집 며느리가 집행관을 들먹이면서 겁을 줬다고 했다. 집행관이 가브릴로 편을 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판세가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얘기였다. 또한 지도자가 이반에게 불리한 탄원서를 황제에게 올렸다고 했다. 나사 얘기와 채소반 얘기가 이 탄원서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이제 영지의 반이 그들 소유가 될 거라고 했다. 이반은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경박해져서. 가브릴로와 화해할 마음이 훌쩍 달아났다. 농장 주인은 언제나 할 일이 많은 법이다. 이반은 여자들과 말을 나누려 하지 않고 집을 나서 탈곡장과 헛간에 가봤다. 거기서 정리를 좀 하고 농장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해가 진 뒤였다. 들에 나갔던 아들들도 돌아와 있었다. 겨울 제비를 위해 아들 둘이서 작물을 경작하러 갔었다. 이반은 아들들을 맞이해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농기구 정리를 도와주고 부러진 멍에를 수리할 작정으로 한쪽에 치워두었다. 그리고 빡대기들을 헛간 옆에다 치워놓으려 하다보니 이미 날이 많이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내일 갖다 놓을 생각으로 막대기를 그냥 내버려두고 소들과 양들에게 꼴을 좀더 주고 타라스카가 말들을 몰고 나가도록 대문을 열어줬다가 다시 잠그고 대문 밑에다 고정시키는 나무를 개어 놓았다. 이제 저녁 먹고 자야지 생각하며 이반은 부러진 멍에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에 가브릴로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했던 말도 잊고 있었다. 문간으로 들어오려는데 울타리 저쪽에서 누군가에게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가브릴로의 거칠게 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딴 놈한테 뭐하러 그래야 돼? 그딴 놈은 죽여야 돼. 이 말을 듣자 이반은 가브릴로에게 갖고 있던 모든 악감정이 다시금 불길처럼 솟아올랐다. 가브릴로가 말하는 동안 이반은 계속 서서 듣고 있다가 말이 멈추자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며느리는 구석에 앉아 물레질을 하고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큰아들은 집신을 삼기 위해 집을 꼬고 있었다. 둘째 아들은 식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타라스카는 밤에 말을 먹이러 갈 채비를 했다. 집안 분위기는 다 좋았다. 활기찼다. 저 빌어먹을 이웃집 화상만 아니라면. 이반은 화가 난 상태로 들어와 고양이를 의자에서 치워버리고 빨래통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여자들한테 잔소리를 했다. 마음이 영 심란했다. 이반은 앉아서 인상을 찡그리고 뻥해를 고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가브릴로의 말이 맴돌고 있었다. 그가 법정에서 으름짝 놓은 것이며 방금 전 거칠게 신 목소리로 그딴 놈은 죽여야 돼 라고 소리친 것이 말이다. 아내는 타라스카에게 저녁을 차려줬다. 타라스카는 저녁을 먹고 나서 짧은 겉옷 위에 긴 애투를 걸치고 허리띠를 매고 빵을 좀 챙겼다. 밖으로 나가서 말들이 있는 쪽으로 갔다. 그녀는 타라스카를 발에다 주려 했다. 이반도 일어나서 문을 나섰다. 농장은 이미 완전히 깜깜해져 어둠으로 꽉차 있었다. 게다가 밤안 개가 끼고 바람도 불었다. 이반은 문간 계단을 내려와 아들을 망아지에 태우고 망아지에 볼기를 쳐서 가게 한후 타라스카가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타라스카는 다른 아이들과 길에서 만나 같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멀어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 반은 대문 근처에 계속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자기라고 불이 안날줄 아나 보지 하던 가브릴로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 놈은 분명히 무슨 일을 낼 놈이야.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분해. 어디 눈에 안 띄는데 몰래 들어가서 불 지르고 도망칠 놈이야. 그렇게 불을 질러놓고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야 돼. 한번 이런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으로 꽉 찼다. 동장 주위를 한 바퀴 돌아봐야지. 혹시 모르니까. 하고 생각하며 이반은 대문을 나와 길로 나섰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울타리를 따라가다가 오퉁이를 끼고 돌았다. 그러고 나서 울타리를 눈으로 한번쭉 훑어보았다. 저쪽 모퉁이에서 뭔가가 휙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쪽으로 뭔가 나왔다가 다시 숨어 들어간 것 같았다. 이반은 멈춰 서서 숨을 죽이고 기도 기울여 보고 눈으로 살펴보기도 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게 있다면 오직. 버들까지 잎들을 흔들며 지푸라기들을 헤집는 바람소리 뿐이었다. 눈을 빼가도 모를 어둠이었지만 그래도 눈이 어둠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래서 모퉁이 전체가 보이고 쟁기도 보이고 처마도 분간할 수 있었다. 이반은 한동안 그곳을 응시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보자. 이 반은 헛간 벽을 따라 조심조심 걸어가기 시작했다. 집신을 신고서 살살 걸으니 자기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퉁이까지 가서 그 너머를 보니 저쪽 끝에 쟁기가 놓인 곳에서 뭔가가 번쩍 하더니만 자취를 감췄다. 그걸 보고 이 반은 가슴이 철렁하여 자기도 모르게 우뚝 걸음을 멈췄다. 그러자마자 같은 곳에서 이번에는 더 밝게 뭔가가 번쩍했다. 이젠 분명히 볼수 있었다. 모자를 쓴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쪼그리고 앉아서 손에 지푸라기를 한줌 쥐고 거기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다. 입안의 심장이 마치 가슴 속에 갇혀 부드덕거리는 새처럼 거세게 뛰었다. 그는 곧 용수철처럼 튕겨나가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자기 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자, 이제 딱 걸렸다. 현장에서 잡힌 거다, 너.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때 갑자기 불빛이 확 번졌다. 아까 보았던 작은 불빛이 아니라 지푸라기에서 큰 화염이 일어나 처마에 번진 것이다.일어서 있는 가브릴로의 몸 전체가 보였다.종달새를 습격하는 배처럼 이반이 가브릴로에게 돌진했다.절대 도망 못 간다.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걸렸다.그런데 가브릴로가 발소리를 들었는지. 이쪽을 돌아보고는 헛간 벽을 따라 있는 힘을 다해 토끼처럼 껑충껑충 도망가기 시작했다. 가긴 어딜까? 이반이 고함을 치며 그를 덮쳤다. 놈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소나기에서 쏙 빠져나가 버렸다. 옷자락을 잡았다. 옷자락이 찢어지면서 이반은 엎어졌다. 바로 일어나서. 저놈 잡아라! 하고 외치며 쫓아갔다. 이반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가브릴로는 이미 자기 집 농장까지 거의 도착했지만 곧 이반에게 따라잡혔다. 이제 막 움켜잡을 판이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이반의 머리를 뻑 하고 쳤다. 마치 돌로 정수리를 얻어 맞은 듯 했다. 사실은 가브릴로가 자기 집 근처에 있던 참나무 말뚝을 쳐들고 있다가 이반이 가까이 오자 있는 힘껏 머리를 내리친 것이다. 이반의 눈에서 선광이 번쩍하더니 그 후론 깜깜해졌다. 이반은 흐느적거리면서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가브릴로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대나처럼 주위가 환했다. 그리고 그의 집 쪽에서 마치 차가 지나갈 때처럼 응 하는 소리, 뭔가가 탁탁 빠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반이 고개를 돌려보니 뒤쪽 헛간이 온통 불길에 쌓여있고 옆쪽 헛간까지 번져있었다. 게다가 불길, 연기, 연기를 뿜는 지푸라기들이 다집 건물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이것 봐, 이게 다 뭐야? 이반이 양손을 쳐들어 자기 허벅지를 내리치면서 애쳤다. 처마에 붙은 불만 털어내서 발바 끄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뭐냐고. 이반이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고함을 쳐보려 했으나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뛰어가려 했으나 다리가 서로 엉키기만 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 한 걸음을 내딛자마자 휘청했다. 혼이 빠진 것 같았다. 조금 서서 숨을 고른 후 다시 걸어 보았다. 그가 헛간 주위를 돌아 불이 난 곳까지 가보니 옆쪽 헛간이 완전히 불길에 쌓여 있었다. 집안채와 대문에도 불이 붙었고, 불길이 번져서 농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있었지만,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웃 사람들이 집에서 집기를 들고 나오고, 가축을 농장에서 몰아내고 있었다. 입안의 집을 태운 후, 불길은 가브릴로의 집으로 옮겨 붙었다. 바람이 일어 불길이. 길 건너까지 번졌다. 마을의 반이 불탔다. 입안에 집에서 구해낸 것은 늙은 아버지 밖에 없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뛰쳐나왔다. 세간은 그냥 집안에 남겨졌다. 야간 방목으로 나가 있던 말들만 빼고 다른 가축들이 다 죽었다. 닭들은 회 위에서 죽었다. 술레 쟁기, 썰에 여자들이 쓰는 함, 곡식 창고에 들어있던 곡식이 깡그리 타버렸다. 가브릴론의 집은 가축을 몰아내 구였고 빼낸 물건들도 좀 있었다. 불은 밤새 꺼지지 않고 오래오래 탔다. 이반은 자기 농장 근처에 서서 멀거니 바라보면서 계속 같은 말만 해댔다. 이것 봐, 이게 뭐야. 털어내서 발바껐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집 천정이 무너져 내리자 그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타버린 기둥을 들고 나왔다. 그걸 보고 여자들이 말리려 했으나 그는 기둥 하나를 더 들고 나오려고 다시 들어가다가 휘청하면서 불 위에 쓰러졌다. 그러자 아들이 뛰어들어가 그를 끌어냈다. 이반은 턱수염과 머리카락을 태워먹고 옷도 태워먹고 한쪽 팔이 다 들어가는데도 아무 느낌도 받지 못했다. 충격을 받아서 어리빠진 거야 하고 사람들이 말했다. 불이 좀 두그러지기 시작했지만 이반은 계속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것 봐, 이게 뭐야, 털어내서. 아침이 됐을 때 마을 장로가 아들을 보내 이반을 불렀다. 이반 아저씨,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저씨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이반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누구 할아버지? 누굴 불러오라고 이반 아저씨 오시라고요. 작별 인사도 안으로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 집에 계세요. 빨리 가요, 이반 아저씨. 마을 장로의 아들이 이반의 손을 끌며 말했다. 이반은 그를 따라갔다. 노인을 집에서 구해 가지고 나올 때 불붙은 지푸라기가 날아오는 바람에 노인이 화상을 입었다. 먼 마을의 장로 집으로 노인을 모셔갔다. 그 마을은 불타지 않았다. 이반이 자기 아버지를 보러 갔을 때그집 가족 중에는 장로의 부인과 아이들만 있었다. 아이들은 난로의 침상에 있었다. 나머지는 다불 구경을 갔다. 이반의 아버지는 손에 촛불을 들고 벽에 붙은 긴 의자에 누워서. 문 쪽으로 눈동자를 향하고 있었다. 아들이 들어오자 아버지는 몸을 움직였다. 장로 부인이 그에게 다가가서 아들이 왔다고 말해주자 그가 아들을 좀더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했다. 이반이 가까이 다가가자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다. 그래, 이반아. 내 말이 맞았지? 누가 마을을 다 불살랐어? 그 놈이 그랬어요. 아버지, 그 놈이에요. 불 지르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놈이 불을 지붕에다 얹었어요. 내가 불 붙은 지푸라기를 쓸어내서 발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랬다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이 반, 내가 죽을 때가 된것 같다. 너도 나중에 죽게 될 거야. 누구의 죄냐? 이반이 아버지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 봐라. 누구의 죄냐?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었니? 이반은 그 순간 비로소 정신을 차린 듯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코로 쉬익하고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고는 이렇게 말했다. 저의 죄입니다. 아버지. 그러고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손을 움직여 왼손으로 촛불을 잡고 오른손을 이마로 가져가 성호를 그으려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하고 움직임을 멈췄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곤 다시금 아들 쪽으로 눈동자를 돌렸다. 이바나, 이바나, 내 네, 아버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반이 계속 울면서 말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살죠, 아버지?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거렸다. 무슨 말을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듯 했다. 그러다 다시금 눈을 뜨고 말했다.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살아갈 수 있어. 아버지가 얼마간 침묵하다가 한 번씩 웃고 나서 말했다. 이반, 너 말이지, 누가 불질렀는지 말하지 마라. 남의 죄는 덮어줘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말을 하고나서 아버지는 양초를 진 양손을 가슴 밑에 올리고 한숨을 쉬더니 기지개를 켜듯 몸을 한번쭉 펴고는 숨을 거두었다.이반은 가브릴로가 불을 질렀다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그래서 왜 불이 났는지 아무도 몰랐다.이반은 가브릴로에 대한 악감정이 두그러졌고, 가브릴로는 자기 행동에 대해 이반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 처음엔 가브릴로가 이반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으나, 나중에 가서는 익숙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또 그들의 가족들도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됐다. 집들을 새로 짓는 동안 두 가족이 한 농장에 머물렀다. 마을 건축 공사가 끝나고 농장 공간이 더 넓어졌을 때 이반과 가브릴로는 다시금 한 울타리 안의 이웃으로 남게 되었다. 이반은 가브릴로와 좋은 이웃으로 지내게 됐다. 그들의 아버지들이 살아있을 때처럼, 그리고 이반 세르바 코프는 항상 염두에 두었다.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을, 불을 끄려면 처음에 꺼야 한다는 것을. 만약 누가 그에게 나쁜 일을 행하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애쓴다. 그리고 누가 그에게 나쁜 말을 내뱉으면 그는 더 나쁜 말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애쓴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다. 결국 이반 세르바 코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추스르는데 성공하여 전보다 더잘 살게 되었다.